야, 잠시만. 지금 옥상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올라가 가봤다 와볼까요, 형님들? 지금 옥상에서 그 예전에 이제 그 구워 먹었을 때처럼 지금 구워 먹기 딱 좋은 날씨거든요, 여러분들? 옥상 한번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올라가 봤다 볼까? 잠시만. 옥상도 이제 슬슬 이제 써야 되기 때문에 옥상 특파원으로 바로 올라가 봤다 볼게요, 여러분들. 신기술로 바로 켜드릴게요. 잠시만요. 아니, 뭐라고? 그냥 굽힌다고? 지금 너무 더워서? 그래? 오, 오케이. 보자. 얼마나 더운데? 아, 예전에 옥상에서 잠방한 거 기억나네, 라고 하는데. 와, 그때 씨. 와, 그때 옥상에서 잠방하는 거본 사람 있냐, 형님들? 와. 그때 몇 도였지, 형님들? 와, 그때 씨발 개소름이었는데. 와, 그때 본적 있냐? 와, 그때 씨 존나 어이가 없는 게, 여러분들 그때 막걸리 먹고 잤거든요. 더 빡세게. 와, 진짜 그때 막걸리 먹고 잤었거든. 그치, 그때가 이제 모공개물 나왔을 때였. 모공개, 씨발 모공개물. 아, 다 아네. 존나 웃기네. 모공개분 존나 웃기네. 자, 올라갑시다. 추첨과 즐겨찾기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자, 올라갑시다. 추첨과 즐겨찾기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자, 올라갑시다. 추첨과 즐겨찾기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자, 일단은 존나 오랜만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진짜로? 저도 올라간 지가 한, 진짜 한몇달된거 같은데, 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얘 피부가 왜 이렇게 좋아졌냐라고 하는데, 아닌가? 아니네, 씨발. 피부 곰팡이 폈는데? 어우, 죄송합니다. 와, 그냥 더웠네, 그냥. 와, 개 덥네. 말도 안 되는데? 와, 씨. 와, 개 더워버리네. 야, 저거 뭐야? 형님들, 저거 보이냐, 형님들? 안 보이나? 이거 뭐야, 이거? 잘안 보이지? 저기 박스가 왜 이렇게 많냐, 저기? 그거 존나 공중에? 뭐지, 저거? 자, 일단 옥상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자, 일단 옥상 올라가는 길이 굉장히 순탄치가 않습니다. 굉장히 험난하거든요. 자, 일단은, 라이젠이고요. 고 라이젠. 그리고 바로 이제 옆에 가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올라가는 곳, 사다리. 와. 개빡셉니다. 네. 옥상 올라가는 길이 순탄하지가 않습니다. 순탄하지가 않아요. 잠시만요. 자, 일단 여기서부터는 진짜 여러분들 장난치지 말아야 됩니다. 장난 안 치고 올라가야 돼요. 여기서부터는 진짜 잘못 까딱한다? 그럼 바로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예. 네. 잠시만요. 장난치면 안 돼요. 장난치면 안 돼. 장난치면 안 돼. 잠시만요. 일단 휴대폰. 일단 너희들부터 올라가 있어. 일단 너희부터 올라가 있어. 쯔스. 일단 너희부터 올라가 있어. 아이차. 씨발. 오케이. 안 다쳤나? 안 다쳤나? 안 다쳤나? 안 다쳤나?
안타 찬다, 괜찮다, 괜찮다, 괜찮다. 오케이, 가자. 자, 여기가 일단 옥상. 뭐야 저 사람? 뭐냐? 뭐야 저기? 어? 자, 일단 여기서 한 계단 또 올라가야 되거든요. 잠시만요. 거의 이거 뭐 수영장 올라가는 건 맨키로선이 계단이 있는데. 와, 다 터져버렸네. 와, 큰일 났네. 와, 이럴 수가. 와, 이럴 수가. 이거 그때 저기 그 뭐야, 비키니 파티 했다고 해가지고 수영장 만들어놨는데 수영장 다 터져버렸네. 아, 씨. 수영장 다 터져버렸습니다, 수영장. 예. 그리고, 아직까지는, 예, 물탱크들 존재, 아이고, 씨발, 이거. 뭐야, 이거. 와, 수영장 다 터져. 썩어버렸네. 그래도, 예. 와, 그때 만들었던 곳은 잘 있네요. 하지만, 뭔가 좀 약간 썩은 것 같은 그런 느낌. 예. 뭔가 좀 약간 썩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데, 아, 가시가 토돌토돌해졌네요. 가시가 다 올라왔어요, 여러분들. 예. 가시가 다 올라왔는데, 이거? 아하. 그래도, 여러분들, 아직, 이 파라솔은 살아 있습니다. 파라솔은 살아 있어요. 예. 파란솔은 살아 있고, 그 다음에 코카콜라 테이블과 코카콜라.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파라솔은 살아 있어요. 그리고 저기 헬스장도 살아 있습니다. 헬스장도 살아 있습니다. 저기 정면에서 보면은 이제 바로 이제 여기가 보이는데, 오. 그래도 옥상 괜찮네. 파라솔 한번 쳐볼까, 형님들? 어? 파라솔 한번 쳐볼까? 싹다 갈아엎자, 봉준아. 조만간 갈아엎을 거야. 파라솔 한번 쳐볼까? 오케이, 가자. 자, 일단 오늘 파라솔은 코카콜라 파라솔 한번 쳐볼게요. 오케이. 자. 야, 좀 약간 뭔가 좀 윽박님 같다 좀. 어?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한번 파라솔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추천 6,000개 감사합니다. 추천 6,000개 감사드려요. 저 지금 파라솔 이제 칠 거거든요. 한번 지켜봐 주세요. 예. 잠시만요, 형님들. 아우, 씨. 잠시만. 씨. 여러분들, 저 됐어요. 곰팡이 존나 꼈어요. 와, 씨발.
여러분들 곰팡이 존나 껴져 있어요. 아 롤스 이랬어. 롤스 이랬어. 야 이거 다시 사야 되네 이거 맞지? 아니면은 하던가. 잠시만. 여러분. 일단 이 테이블부터. 아 가위 있어야 되네 이건. 잠시만요 여기 토돌토돌한지 한번 앉아볼게요 형님들. 토돌토돌한지 한번 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씨발 여러분들 가시 다 박혀요. 가시 다 박혀요. 여기 안 돼. 여기 안 돼. 여기 안 돼. 와, 여기 옥상 리모델링 완전 다 해야겠네. 잠시만. 이거 만약 저기 그 누구야? 진짜 최고다 윽박님 와 가지고 같이 하면 존나 웃길 것 같긴 한데. 최고다 윽박님이랑 같이 하면 존나 웃길 것 같긴 한데. 아. 아 이거 내가 봤을 때는 여기 아니 얘 왜 정지 풀렸냐고 라고 하시는데 아닙니다 정지 아직 안 당했습니다. 예. 오씨 윽팡님 섭외 한번 해볼까. 윽팡님 같이 하면 존나 재밌을 것 같은데. 잠시만요. 근데 왜 이렇게 덥냐 오늘 형님들. 정지 대기 중이라니. 아직 모른다고. 정지 대기 중 존나 웃기네, 씨. 잠시만. 아직 모른다고 정지 대기 중이 아니라. 야, 근데, 아직까지는 쓸만하네. 여기 꾸미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요, 형님들? 맞죠? 쓸만한데? 꾸미면 괜찮을 것 같은데? 맞지? 일단은 이거 내려놓을게. 계단부터 공구리 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와, 씨발, 완전 이거. 진짜 이거는 윽박님 없으면 이거는 안 되겠는데? 어? 와, 최고다 윽박. 최저다 무박. 좋아. 아, 이건 진짜 여러분들 이 계단 공사를 잘해야 돼. 여기 봐봐. 이거 존나 위험해. 이 떨어지면 그냥 바로 그냥 이제 죽어버려. 그냥 진짜로. 와. 이렇게 계단부터 이거 해야 돼. 와 개 무서워요 여기 진짜로. 여기는 솔직히 말해서 올라갈 때는 별로 무섭지 않거든요. 내려올 때가 개 무서워. 씨 이거 뭐야. 무서워. 기다려. 씨. 여기 올라오면 안 돼. 여기 올라오면 안 돼. 아, 진짜 존나 위험하네, 진짜. 아, 존나 끊어, 씨. 아, 귀 아프네, 아, 씨.
아, 끊겼어. 어떡해. 자, 잠시만요. 일단 나부터 내려갈게. 일단 나부터 내려갈게. 기다려봐. 일단 나부터 내려갈게. 씨발. 발이 닿이질 않는다. 발이 닿이질 않는다. 오케이. 좀만 기다려줘. 오케이. 야, 이 외줄타기가 제일 무섭다. 오, 씨발. 이 외줄타기가 제일 무섭다. 어? 이거 아니야, 이거? 어? 거의, 어? 어, 잠시만. 어, 쉣다, 팍. 어, 맨.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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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천천히. 아이차, 어우, 씨. 어우, 개더운데. 여러분들, 오늘 밖에 나가지 마세요. 여러분들. 형님들, 옥상 버릴까, 그냥? 어? 옥상 버려, 그냥? 버리라고? 아니 근데 은호 집에 평상 18만원짜리 있단 말이야. 은호 집에 평상 18만원짜리 있는데 그거 깔면 개대박이야 저거.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저기 그 뭐냐 딱 계단만 딱 설치하면 딱 되는데 아 너무 위험하다. 아 그래? 너무 위험하다. 아... 그냥 이사를 가라 이 개새끼야. 아... 아니 근데 내가 형님들 나 이거 진짜 진지한 건데 한번 들어봐봐. 내가 지금 이 건물 나중에 살 생각이 있거든? 어떻게 생각해? 형님들? 내 이 건물 내가 이거 살려고 한 왜냐고 하시는데 아니 집을 아예 사가지고 나 완전 싹 다 리모델링을 하게. 너무 구데기야? 그래? 아니 사서 부수고 지우면 되지 않냐? 아니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 나 같은 이런 목청을 가진 사람이 방송을 할 수 있는 데는 여기밖에 없어요. 진짜 다른 데 가잖아요. 저 무조건 쫓겨나요 진짜. 예. 네. 그래요? 여기 좋은 것 같은데. 아 그리고 아 근데 이건 진짜 이건 솔직히 말해서 현실적인지 않은 얘기고 이건 진짜 현실적인데 저기 여기 근처에 감전동 건물이 하나 있어 형님들. 근데 그게 지금 안 나가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예전에 병원이었단 말이야.